안녕하세요. 모토유시 유민입니다. 오늘은 특별한 한정판 모터사이클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정식 출시 이전에 콘셉트 단계에서부터 가장 아름다운 모터사이클로 선정되며 눈길을 끌었던 바이크죠. 레트로 분위기로 꾸민 3기통 슈퍼스포츠 MV 아구스타 슈퍼벨로체 세레오로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MV 아구스타는 이탈리아의 모터사이클 제작사입니다. 2020년대인 오늘날에도 소량 생산, 핸드메이드를 고집하고 있습니다. 제작, 조립, 도색, 그리고 검수까지 숙련된 전문가들의 손길을 거칩니다. 일례로 특정 모델에는 검수한 장인의 이름을 새겨놓을 정도로 MV 아구스타의 장인 정신을 엿볼 수 있습니다. 또한 과거로부터 이어진 스포츠 퍼포먼스에 대한 애착은 무려 37개의 세계 타이틀로 증명이 됩니다. 레이스 무대에서 활약했던 당시의 기술력과 노하우를 통해 여전히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모터사이클을 만들어내는 브랜드이기도 합니다. 오늘 소개할 MV 아구스타의 슈퍼벨로체 세레오로 역시 MV 아구스타의 레이스 퍼포먼스를 기반으로 하는 레트로 레이서입니다. MV 아구스타의 상징적인 레이스 컬러 레드와 실버를 매칭하고 과거 70년대 레이스 머신의 디자인에서 영감을 받은 실루엣이 인상적입니다. 여기에 스페셜 파츠와 옵션 사항으로 희소성을 높인 한정판 모델이죠. 슈퍼벨로체의 정식 명칭은 슈퍼벨로체 오토첸토 세리에오로, 이태리어 발음으로는 슈퍼벨로체 오토첸토 세리에오로 이런 식으로 발음됩니다. 슈퍼벨로체, 여기서 벨로체는 우리나라 말로 빠르다라는 뜻인데요, 슈퍼까지 더해지면서 뭐 엄청 빠르다 이런 식의 장명으로 이해하면 될 듯 하고요. 오토첸토는 배기량인 숫자 800을 뜻합니다. 세리에오로는 영어 표현으로는 시리즈 골드, 골드 시리즈 이런 뜻으로 한정판 모델에 붙이는 네이밍입니다. 모델명만으로도 존재감이 상당합니다. 슈퍼벨로체의 디자인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레트로 레이서에서 영감을 받은 실루엣은 고전적인 분위기와 함께 미래적인 신선함도 느껴집니다. 고급스럽게 연출된 레드 컬러와 실버 컬러가 MV 아구스타의 레이스 머신 분위기를 만들어줍니다. 페어링은 조각나 있지 않고 크게 연출되었는데 모양이 입체적이면서도 날렵합니다. 가운데를 도려내 프레임이 드러나는 것이나 하부 쪽을 늘씬하게 만든 것도 시각적으로 가벼운 느낌을 줍니다. 소재도 예사롭지 않은데 카본을 적극 사용했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카본입니다. 사이드 페어링과 언더가드, 전후 팬더, 시트 언더카울, 어퍼카울, 그리고 눈에 보이는 대부분의 파츠를 카본으로 적용했습니다. 성능은 물론 보는 맛도 상당하죠. 연료 탱크 쪽의 디자인 존재감도 상당합니다. 탱크의 측면은 성난 잔근육처럼 디테일을 연출했으며 가죽 스트랩과 절삭 가공 연료 캡으로 레트로 레이서의 감성을 자극합니다. 디자인 중에서 아무래도 존재감이 가장 강력한 것은 매끈하게 잘 빠진 프론트 마스크와 리어 엔드죠. 전용 디자인인 동그란 LED 램프가 적용되고 그 둘레를 알루미늄 절삭 가공 파츠로 마무리했습니다. 마치 원오프 빌드 커스텀 바이크를 보는 듯한 완성도가 인상적입니다. 리어 램프 역시 마찬가지로 마무리되어서 극단적인 미니멀한 리어 엔드를 만들어냈습니다. 슈퍼벨로체는 MV 아구스타의 미드십 슈퍼스포츠 F3를 기반으로 합니다. 엔진과 프레임 일부를 공유하는 설정으로 F3의 미드십 슈퍼스포츠 퍼포먼스를 그대로 이어갑니다. 작고 가벼운 차체 연진 798cc 고회전 3기통 엔진은 최대 13,250rpm까지 돌면서 153마력의 최대 출력을 냅니다. 노멀 버전보다 수적 배기량이 높은데 레이스 사양에 배기 시스템을 더한 덕분입니다. 스포츠 퍼포먼스를 뒷받침하기 위해 MV의 최신 전자제어 장비 패키지와 전자식 킥시프트 EAS 2.1이 표준으로 장비되고요. 5.5인치 컬러 TFT 계기판을 탑재해 스마트폰 연동 기능으로 편의성을 높였습니다. 게다가 이번에 새로 도입된 MV 마이라이드 어플리케이션을 활용하여서 내비게이션 미러링도 가능하고 엔진 매핑이나 서스펜션 등 라이더 맞춤 셋업도 앱상에서 조절할 수 있습니다. 세시 역시 F3를 기본으로 합니다. 다만 독창적인 차체 디자인을 위해서 서브프레임 일부를 변경했고 브레이크와 서스펜션도 전용 사양으로 세팅했습니다. 시트 포지션이 조금 더 일반적으로 변경되었는데 알칸타라 소재를 사용해 공격 라이딩 시 그립력 향상을 꾀했고 하차감도 무척 높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후 17인치 휠은 개성적인 와이어 스포크 휠을 사용해 성능과 디자인을 모두 만족시킵니다. 마지막으로 가격입니다. 가격은 4,400만원으로 한정판 모델답게 당당한 가격표가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국내 도입 예정인 물량 전량이 판매되면서 그야말로 돈 있어도 사지 못하는 바이크가 되었죠. 끌어오르는 소유욕을 참을 수 없다 이런 분들은 하반기에 도입 예정인 슈퍼벨로체 오토첸토로 눈을 돌리셔도 될 듯합니다.
이미 슈퍼벨로체 완성인 모델이기 때문이죠. 자, 오늘은 MV야구스타의 슈퍼벨로체 세리오로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러면 다음번에는 또 다른 모터사이클 이슈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